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원장 유창길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필수적인 약 MTX,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줄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 내사랑 류마티스에 많이 해주신 질문 중 하나가 MTX를 끊은 다음 상황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 글도 최근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올 초에 MTX를 끊고 세레브렉스와 소론도 이 두 가지 약만 복용하면서 지내고 계신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의 직업생활 생활하는 상태이다. 이것은 MTX 끊은 다음에 몸 상태가 악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MTX라고 하는 약은 항암제 성분의 면역 억제제인데 그 작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이 약을 임의대로 끊을 경우에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굉장히 필수적인 복용하는 약물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 아파진 상황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제 블로그에 다른 여성분의 사례를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 블로그 내사랑 류마티스 이제 화면인데요. 상단에 보면은 배너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쓰는 류마티스 이별 여행이라는 배너를 클릭하시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의 매달 매달의 기록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질문글을 주신 여성분이 보셨던 글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24세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글입니다. 2015년 8월 17일 날 주신 글인데 MTX를 끊은 지 74일이 경과된 상태에 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글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현재 MTX를 끊은 지 74일, 이렇게 MTX를 끊은 지 74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글을 이제 주신 것을 보고 본인도 MTX 끊은 상황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건데, 그렇다면 MTX를 끊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MTX 끊고 아파지신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MTX라는 약은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먹는 노란색의 알약이죠. 항암제 성분이고요. 면역 억제제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가장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이 약을 줄이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제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린 24세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경우도 1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총 6달의 MTX를 줄이는데 총 1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거든요. 6달이란 복용량을 줄이는데 1년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굉장히 소량으로 정밀하게 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MTX라는 약을 줄일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고 나서 줄여나가시는 것이 제1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토트렉세이트, MTX는 반드시 소량으로 줄여나간다. 소량을 줄인 다음에 아파지거나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다시 원래대로 복용량을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복용량을 회복한 다음에 증상이 괜찮아지고 염증 수치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소량을 다시 줄여보고, 이런 과정으로 반복이 되면서 조금 조금씩 소량씩 줄여나가면서 결국은 끊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MTX를 끊는 상태에서 최소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는 무증상으로 지속이 되거나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유지되어야지 MTX로부터 진정 벗어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TX라는 약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 특히 임신을 하고자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이 약이 항암제 성분이다 보니까 끊어야 하는 상황인데 끊지 못해서 힘들어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줄일 때 이 MTX라는 약은 반드시 의료진하고 상의하면서 소량으로 줄여가면서 혈액검사 그리고 증상 체크하면서 소량으로 미세하게 줄여가면서 끊어야 한다. 오늘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